선택 농구의 미친 자를 찾아서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농구 동아리 프렌즈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프렌즈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저희 프렌즈는 인사캠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뭐 인사캠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정캠에서도 많은 뭐 학과의 친구들 같이 하고 있는 동아리인데 최근 성적으로 이제 뭐 메이저 대회를 할 수 있는 빌리아에 대해 우승했고요. 또 재작년에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에서 전국 1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탕 뛰고 왔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재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프로페서 장원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과학과 장원석 교수 들어갑니다. 자기 자랑. 제가 뭐 학생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아직 뭐 저한테 뭐 실력이 한참. 이 목소리를 다 한 번씩 들어봐야 되겠네. 조한을입니다. 별명은 조스카이라고 합니다. 스포츠과학과 장원석 교수님의 아들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장원준입니다. 트래시 토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준영이고 찢어진 타이즈입니다. 홍호동 블랙빈 김정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상대 이도현이라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서라고 합니다. 별명은 하얼빈의 조치라고. 누군지 아니! 이승규라고 합니다. 제 별명은 앤트맨. 자 이제 가볼까요? 가봅시다! 가자고! 가자고! 자 오늘은 이제 크록스맨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든든한 지원군 배트맨과 로빈이 있듯이 크록스맨과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성대 프로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그 형식으로 할 거거든요. 와!
프렌즈 정성조만의 팀이 아닙니다. 성조야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블랙핑 김정민입니다. 또 준규랑 동거했던 사이거든요. 와, 피 터지겠네요. 네, 이혼한 부부처럼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준규고요.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저우치라고 합니다. 장원준입니다. 초등부 주장과 트래시토커 맡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개복치라는 별명 갖고 있어요. 멘탈이 약해서 개복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과학과 조하늘입니다. 저는 별명은 조스카이입니다. 프렌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영이고요. 찢어진 타이즈입니다. 카드 문예준입니다. 별명은 YB쪽 막내입니다. 오!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콘텐츠를 모두 부상 없이 잘 끝내게 됐는데 지금 많은 팀을 다녀봤지만 처음이에요. 성격이 다 얄미워. 저희는 반지 탑셀입니다. 네, 처음에 딱 넣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레이업 하면은 원, 투, 스텝을 딱 밟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하기 쉽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시죠.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어떤 거요? 몸이. 아, 아닙니다. 아니, 뭐가 아니에요? 이따 포스터 한번 받아보시죠. 아, 포스터 왜 받아보시죠? 대 포스터블.